이제 한 달 만에 왔는데 혹시 중간에 불편했던 거 없으세요? 뭐 아프거나 이런 거 없으셨고 한번 이 오늘 2차 교정 해볼게요. 지금 발톱은 잘 펴지고 있어서 다음번이면 교정 끝나지 않을까. 오늘 하고 나서 다음번에 그렇게 따지면 저의 제 발톱은 그렇게 센 편은 아닌 거네요. 네, 그렇게 그냥 일반적이세요? 노멀한. 네, 노멀합니다.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니면 지금 옆에가 각질이 막 좀 막 생겨서 그렇지. 원래 옆에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거 없으면 지금 총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끝난다고 했잖아요. 네. 특별한 건 다음번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발톱 이게. 약간 옆에 각질 생기면서 좀 부서지는 게 좀 있으세요. 그러면 다음번에 와서 그 유지장치랑 유지장치를 맞추는 거예요? 네. 살하고 발톱에 이렇게 각질이 좀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. 키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. 저요? 예. 미쳐가지고. 그렇죠. 근데 지난 사진 보면은 이제 딱 아실 거예요. 아, 내가 발톱이 안 보였었는데. 혹시 저 그럼 처음에 왔을 때 교정 하기 전에 사진도? 예, 다 보내드릴 거예요. 첫 사진하고 교정한 거고 오늘 교정한 거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. 그 친구도 내성발톱이 약간 고민이었고 저도 약간 고민이었는데 네. 제가 그냥 나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하고 온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 친구가 네. 후기 좀 알려달라고 아프지 않은지 이런 거 제가 얘기를 좀 해줬어요. 이런 발톱은 전혀 안 아파요. 네, 그래서 네. 내가 되게 심한 줄 알았는데 내 발톱이 심한 것도 아니라고 하셨다. 되게 노멀한 거라고 하셨다. 그래서 네. 네 발톱이 궁금하면 너도 가봐라. 그랬죠. 아직 무섭다고 아직. 염증 심한 사람 아니면은 안 아픕니다. 근데 그 친구도 저처럼 네. 어느 때는 아프고 네. 좀 지나가면 안 아프고 막 그렇더라고요. 네. 맨날 아프면 조심하고 그럼 괜찮아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안 아플 때 빨리 와야 돼요. 그게 반복되는 사람이면은 그냥 빨리 오시는 게 좋고 거의 잘 안 아프다. 그럼 굳이 뭐 안 할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 아픈 거면은. 뭐 본인 알아서 선택하는 건데 그게 반복적이다. 그럼 나중에 그 기간이 짧아질 거예요. 맞아요. 저도 뭐 세 달에 한 번 아팠다는 게 두 달 되고 두 달 예 짧아집니다.
그래서 가장 뭐 좋은 거는 나랑 비슷한 발톱을 그냥 설명해 주고 싶은 건 그냥 나랑 비슷한 발톱이 내성 발톱이든 뭐든 간에 해결해 주는 솔링도 관리를 해서 잘 펴주거나 뭐 발톱을 케어를 한다 뭐 이게 잘된 케이스들이 자료가 많은 곳 자료가 많았다는 거는 손님이 그만큼 많이 온 거고 많이 해보고 했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가시면은 그래도 잘 될 확률이 높은 거죠. 발톱 아까보다도 조금 이제 넓어진 느낌이 좀 있죠. 이제 여기 약간 옆 라인이 약간 부서져요. 그래서 유지장치를 다음번에 만들 건데 뭐 이런 발톱들이 부서지지만 않으면은 다음번에 잘 끝낼 수 있을 겁니다. 발톱 잘 펴졌고 제가 좀 전 사진 보여드릴게요. 압력을 덜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발이란 건 압력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 깔창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빨리 휘시는 분들은 맞춤 깔창 같은 걸 또 해갖고 또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세요. 그건 나중에 저번에 말씀드린 나중에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 다 되셨습니다. 네.